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2구 참사일 겁니다. 저희는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긴급 취재 방송했는데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났습니다. 위로 받아야 할 유가족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골목. 골목을 떠나지 못하는 80대 상인이 있습니다. 그날 그는 눈앞에서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맨발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사방다가 다쳐가지고 푸릉도 해가지고는 흙이 막 묻고 그래서 이제 물티슈 갖다 닦아주고 물 먹이고 안내시키고 그런데 사람 살리시오 그래. 그러니까 튀어나가 보니까는 이렇게 시루처럼 쌓여가지고 살려주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안 빠는 거예요. 그날 이후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참사 현장.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 상인은 그날 가게 문을 개방해 많은 부상자들을 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인을 제지합니다. 실랑의 끝에 상인도 경찰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요? 제사상을 차렸던 그는 지금까지 밤낮으로 골목을 지켜왔습니다. 추모객을 위해 가게 불을 켜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잠도 가게에서 잤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잊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막 그 살려달라는 게 막 살려달라는 것이 막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애들 있을 때까지 나 옆에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자주고 그래도 49집까지라도 어떻게 해서 얘들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서 그런 마음에서 있는 거죠. 네. 아들한테 밥 한 끼 먹어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해. 더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괴로움. 제발 정말로 얘들 헛되지 않게 그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골목에서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있습니다. 21살 최민석. 엄마는 그날 이후 아들 방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 아직 민석이와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안치할 곳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준 건 색종이 하나, 편지 한 장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해 왔습니다. 여기 카드에도 이거는 3학년 때 쓴 거예요. 엄마, 저 이제 3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때는 엄마가 나를 지켜주셨죠. 어른이 돼서는 내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10월 29일, 친한 형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이태원에 갔던 아들은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민석이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딸을 만나러 갑니다. 대리마 아빠 왔다. 10월 29일 그날 딸 채림이도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요새 춥지? 아빠는 아침에 나오면 오늘 날씨가 추운가? 우리 채림이가 추울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빠가 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막내딸 체리미의 삶은 21살에서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딸. 고등학생 때는 직접 만든 옷으로 상을 탔고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이제는 딸이 없다는 게 아빠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저 유족들은 지금도 29일이에요. 오늘도 29일이고 내일도 29일이고 그 다음 날도 29일이에요. 그냥 하늘에 해가 떠떠졌다 할 뿐이지 지금도 29일이에요. 다른 어머니들 우는 모습 보면서 또 같이 울면서 그러면서 위안 받고 있어요. 유족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공무원에게 유족 연락처를 물어봐도 대부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족 간의 연락처 공유를 금지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족들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뭘 잘못했고 이런 걸 해야지요. 그거 의원님 네? 말씀하신 건 생각 중에 있는데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20일이 지났는데도. 상당히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조심스러워요? 유족들을 모아서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유족들이 모여서 이런 참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점들을 좀 걱정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안당에서 유골함 날짜를 확인해 직접 다른 유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참사 24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유족들. 떠나간 아이들 사진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대작도 됩니까? 그런데 유가족이 모여 첫 기자회견을 연 바로 다음 날 한 유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는데 만나실 의향이 있느냐? 제가 네라고 다시 반문을 했어요. 행안부 장관한테 건의사항이 있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다른 가족분들도 다 같이 오시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건 아니고 다른 유가족분들은 말고 딱 우리 아이에 대한 유가족만 만나는 거다.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유족이 또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좀 놀랐고 당황스럽고. 내일이나 모레 집 인근의 카페나 조용한 장소에서 잠깐 뵙는 게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행안부 장관님께서 우리들을 다 부르시는 장관실로 부르시는 줄 알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단독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는 것 같고 유가족을 전체로 모아놓고 다 함께 부르면 그때 나를 꼭 빼놓지 말고 불러달라. 나 정말 할 말이 많다. 그랬더니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은 일부 유족에게만 왔고 그중 행안부의 개별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유족 개인의 의사를 파악하려 개별 연락을 취했다며 회유하거나 갈라치기 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사 직후 유족들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하자고 제안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희생자와 마약을 연관짓는 듯한 수사에 유족들은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개라도 양성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하루 잠깐을 구경하겠다고 간 아이들이 뭐가 됐을까요?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 사람 내려올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빼고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밤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인파 관련 112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압사 위기를 경고하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13만 명이 모였지만 인파를 통제하는 경비 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배치된 경찰의 절반 이상은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그거는 경찰 소관이죠. 이거를 자꾸 속지 말라고. 소방공무원 노조는 재난안전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법상으로 진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모든 총책임자거든요. 권한자이기도 하면서 책임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 국가재난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제정하고 운용할 책임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고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평상시 아무런 대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또 행안부 장관이 그럼 뭐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사 다음 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이 장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12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거기 집들이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아이 억울하게 죽어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선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정권 흔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다 덮어씌우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초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어제서야 야당 위원들만으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너가 있어 행복했고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다. 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저희 유가족 중에 세월호에서 친척분을 잃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식을 잃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애들 자리에 제 자리에 누구든지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송채림님 기억하겠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름입니다. 떠나간 아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며 유가족들이 직접 전해준 사진들인데요. 간호사, 디자이너, 세계여행, 158명 저마다 꿈을 안고 살아가던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미룬 채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축제에 갔던 아이들이 왜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유족들은 묻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